올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 전기차 판매량 1위를 차지한 중국 BYD가 올 4분기 내 독일과 스웨덴을 시작으로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. 현지 시간으로 1일, 일렉트릭 등 외신은 BYD는 최근 유럽 딜러사 헤딩 모빌리티와 신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올 연말 이전 그동안 진출하지 않았던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승용 전기차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. 올 상반기 64만 7천 대의 전기차를 판매한 BYD는 6월에만 13만 4천여 대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팔아치우며 중국 업체 중에서도 눈에 띄는 고속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. 현재 선전, 시안, 창사, 창저우, 푸저우, 허페이 등 중국 내 6개의 공장을 가동 중인 BYD는 허페이의 경우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하고 창사는 올해 코로나 봉쇄 정책의 영향으로 두 달간 조업이 중단되다 지난 6월 가동이 다시 시작됐다. 앞서 도센 모터로부터 인수한 푸저우 공장은 향후 연간 20만 대 생산을 목표로 BYD 돌핀 모델이 올 연말 생산될 계획이다. 이 밖에 BYD는 앞서 언급된 6개의 제조시설 외에도 정저우, 진안, 창양 등의 생산기지를 추가 건설할 예정으로 이들 중 진안과 정저우는 올 연말 본격 가동이 시작된다. BYD의 같은 생산시설 확대는 중국 내 전기차 판매뿐 아니라 북미와 유럽에서 버스 등 상업용 모델의 판매 확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. 2020년 노르웨이를 포함 일부 지역에 전기버스 공급을 시작한 BYD는 빠르게 시장을 확장 중이다. 한 BYD는 지난달 일본 시장에 진출 계획을 밝히고 내년 1월 아토 3를 시작으로 2023년 중반에는 BYD-C과 돌핀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다. 이번 유럽 시장 진출 계획을 더하며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 확장에 대한 야심을 드러냈다.